배달 주문한 곱창에서 소의 배설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음식점 리뷰가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리뷰에서 작성자 A씨는 곱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똥입니다. 라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첨부한 사진 속 곱창에는 누런색 물질이 안쪽에 묻어 있고 밖으로도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리뷰 작성자는 해당 물질이 곱이 아닌 소의 배설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곱이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것이 저희 식당 비법이라며 처음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불만족스럽다면 보상 처리되니 전화달라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진과 리뷰를 접한 네티즌들은 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랑 세척을 제대로 안 하는 거랑 같냐, 소 배설물이 맞는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앞선 사례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페북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마켓 음식에서 소 배설물이 나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 B씨는 원래 먹던 맛이 아니어서 기분 탓인가 하고 두세 개 정도 먹었는데 지푸라기 같은 거친 식감을 느꼈다라며 이물질인 것을 알고 배춘 후 확인해봤더니 속눈썹 같은 게 잔뜩 있어 다른 것들도 가위로 잘라봤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설물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 측은 사진 속 이물질이 소화가 덜 된 목초였다며 제조사 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세척 공정을, 원육 수입사 측에는 손질 시 이물 저감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업체의 이 같은 답변이 제조사 측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슈,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